안녕하세요, 우리 유자들. 제가 오늘은 저의 또간집 맛집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정말 최소 10번은 간 맛집들만 준비를 했고요. 저는 참고로 입맛이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고 약간 노포의 그런 친근한 그런 분위기를 좋아해요. 별로 알려지지 않은 곳들도 많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부산 해운대 쪽에 위치한 에버그린 김밥입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 바로 앞에 위치를 해서 항상 학교 갈 때마다 먹었던 김밥인데요. 김밥 맛집이에요, 여러분. 원조 김밥이랑 참치 김밥을 시켰는데 저는 이 원조 김밥이 제 정말 인생 김밥입니다. 참치 김밥이 참치가 엄청 터질 것 같이 들어가요. 인심이 넉넉하고요. 이 김밥이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진짜 인간 사료처럼 중독되는 맛이에요. 그래서 정말 한세 줄은 혼자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맛? 여기 또 유명한 게, 이 쪼르동이 진짜 유명한데, 녹진하게 끓인 건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얼큰하면서 이 입에 착착 달라붙는 이 국물이, 뜨끈한 국물이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진짜 맛있으니까 이것도 꼭 드셔보세요. 진짜 이 김밥은요, 밥맛 자체가 되게 양념이 되어 있는지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오는정 김밥만큼 중독적인 김밥 맛이라고 생각을 해요.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쪼르르 국물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제가 졸업한 지한 10년 넘었으니까, 아직까지 장사를 하고 계신데, 정말 오래오래 장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기장이 위치한 얼큰이 송칼국수인데요. 여러분, 얼큰이 아니고 얼큰이라는 거. 또 샤브샤브 칼국수 집에는 요 김치가 중요한데, 이집 김치 잘합니다. 덜 익은 맛있는 겉절이 맛이라서, 칼국수랑 진짜 딱잘 어울려요. 그리고 여기 찍어 먹을 수 있는 간장 소스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미나리와 버섯만 가득 들어있는 아주 얼큰한 국물이 나옵니다. 여기에 고기를 넣어서 샤브샤브를 해 먹으면 되는데, 이 국물이요, 여러분. 진짜 짱이에요. 정말 텀블러에 있으면 넣어 다니면서 마시고 싶을 정도로 되게 흔하게 먹어본 것 같으면서도 정말 흔하지 않은 국물 맛이에요. 국물이 진짜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버섯, 미나리, 고기, 김치를 같이 이렇게 먹으면 진짜 극락이고요. 버섯, 미나리 싫어해도 여기서는 진짜 많이 먹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맨날 채소를 더 추가해 먹어요.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국물에 촉촉하게 머금은 버섯과 미나리가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여기 오면 항상 잊혀지는데 여기는 칼국수 집이거든요. 칼국수 면이 진짜 두툼합니다. 이렇게 두꺼운 수제비 같은 두꺼운 면 파이신 분들은 여기 당장 오셔야 돼요. 제가 두꺼운 면파인데 여기 면은 진짜 씹는 맛이 정말 일품일 정도로 두툼한 칼국수 면이 입안 가득 차거든요. 지금 먹는다고 카메라 앵글이 너무 웃긴데 이렇게 열심히 먹게 되는 그런 맛이라. 이렇게 수제비도 있어서 먹는 재미도 있어요. 굵은 면파 꼭 오셔야 되고요. 마무리로는 이렇게 볶음밥까지 해 먹을 수 있는데 이 볶음밥도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샤브샤브, 칼국수, 볶음밥 셋다 너무도 다 맛있어가지고 배가 터져서 오는 집입니다. 진짜 누룽지 싹싹 긁어 먹을 정도로 정말 맛있으니까 꼭 와보세요. 부산 남천동에 위치한 처제분식이에요. 여기는 손수제비 맛집입니다. 또 수제비가 나와버렸네요. 제가 밀가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수제비 칼국수 이런 거 진짜 환장해가지고 여기는 제가 항상 해장하러 오는 집인데요. 진짜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해장이 얼큰하게 됩니다. 저는 열라면 수제비를 주로 시켜 먹는데, 이 수제비 보세요. 손으로 안 뜯으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김치볶음밥을 시키는데, 이 김치볶음밥은 다른 재료 안 들어가고, 이 맛있는 김치로만 휘리릭 볶은 정말 맛있는 김치볶음밥의 정석인 맛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짜 매운데, 콧물 흘리면서까지 참고 먹게 되는 그런 마성의 맛? 요것도 약간 중독적인 맛이고, 진짜 해장 제대로 됩니다. 요 김치볶음밥이랑 수제비 조합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꼭 먹어주세요. 그 다음은 거창 맷돌 순두부인데요. 또 빨간색 요리가 나왔네요. 제 취향이 어쩔 수 없나 봐요. 기사식당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반찬을 셀프로 퍼다가 먹을 수 있어요. 요렇게. 특히 잡채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희 가족은 올 때마다 잡채를 이렇게 리필을 해먹습니다. 눈치 안 보고 셀프로 먹을 만큼 가져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반찬도 다 맛있어요. 여기는 기본 순두부를 시키셔야 되는데요. 순두부가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모양이 잡혀있는 순두부예요.
맷돌 순두부라고도 하죠. 저는 이런 게 식감도 좋고 먹기에도 편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 집도 콩나물이 맛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생각보다 자극적인 맛은 아니어가지고 되게 속이 편하게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맛이랄까? 이렇게 몽글몽글한 순두부랑 밥이랑 같이 퍼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약간 제주도 해바라기 분식 순두부의 아주 맑은 버전? 순두부 양이 좀 작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밥이랑 똑같이 싹 먹을 수 있는 양이라서 되게 좋아요. 그 다음은 화면에 위치한 사성 부속구이인데요. 여기는 특수부위를 많이 주로 판매를 하는 곳이라서 요 덜미사를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라면 국밥을 시키셔야 되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냥 해장과 안주가 동시에 되는 그런 거랄까? 이렇게 라면이랑 밥이 말려져 있는데 진짜 맛있고요. 요 덜미살 보시면 꼬들꼬들해 보이는 게 보이시죠? 이건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 꼭 가보세요. 밀락동에 위치한 장덕풍천 산삼 민물장어예요. 여기는 좀 가격대가 있는 편인데 민물장어 3인분을 시켰고 부모님 모시고 오기 좋은 곳이에요. 1인분에 요 한 마리인 것 같더라고요. 엄청 커요. 진짜 크고 일일이 다 구워주시거든요. 서비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비싼 것 같지만 이런 서비스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숯에서 엄청 잘 기술적으로 익혀주시는데 이 도톰한 살 보이세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담백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한 마리는 양념으로 요청을 하면 이렇게 발라주시는데 양념도 되게 맛있고 그러니까 흔한 장어집인데 제가 여기를 왜 자주 왔냐면 여기는 이렇게 싸먹는 방식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합을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합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물리지 않고 되게 맛있게 끝까지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 산삼 배양근이라는 게 요 집의 약간 트레이드 마크인데 별로 쓴맛도 별로 없고 되게 건강해지는 요게 또 별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어탕 이런 거 먹지 마시고 꼭 해물라면을 드세요. 비주얼 보고 비싼 게 이해가 되는 라면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맛도 라면 맛이 아니고 그냥 무슨 잘 끓인 짬뽕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다음은 남천동에 위치한 무궁화입니다. 여기는 만두 전골집인데 만두 엄청 큰 만두를 넣어주시고 그 위에 소고기와 야채를 넣어주세요. 밑반찬은 이 정도로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특히 이 김치가요 진짜 맛있어요. 완전 제대로 묵은지 느낌? 이렇게 보글보글 끓으면 건져서 먹으면 돼요. 되게 담백한 맛인데요. 아, 이 김치랑 칼국수 같이 건져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1인당 2개씩 엄청 큰 대왕 왕만두가 있는데요. 이 만두가 진짜 커서 배도 든든하고 무엇보다 이 만두가 핵심이에요. 마지막에 이렇게 죽도 해먹을 수 있는데 아니 무슨 그냥 죽에서 전복죽 맛이 난다니까요. 진짜 고소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수정과까지 디저트로 내주시는데 정말 로컬 맛집이라서 여기도 꼭 가보세요. 마지막으로는 조금 고급스러운 곳을 골랐는데 연산동에 위치한 글라스앤보츠 와인바입니다. 제가 대접하거나 분위기 내고 싶을 때 가는 곳인데 이 집은 또 명란 들기름 카펠리니 요거를 또 먹어줘야 되거든요. 사진을 찍고 손수 이렇게 비벼주시는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정말 1인 한 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순삭하는 맛이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덜어주시거든요. 이게 와인이랑 궁합이 너무 좋고요. 진짜 맛있어서 친구들 데리고 다 데리고 오고 싶은 그런 맛이랍니다. 생선살이 이렇게 으깨져가지고 밥이랑 같이 퍼먹는 그 고소한 맛 아시죠? 감태에 싸먹어도 맛있고 김에 싸먹어도 맛있어요. 이렇게 꽤 신중하게 몇 곳 추려서 알려드렸는데 어떠세요? 여행을 오셨을 때 뭔가 유명 관광지 말고 좀 현지인 맛집을 가고 싶다 하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안녕!